박형현 선수의 티샷입니다. 예. 박형경 선수는 오늘 10번 홀에서 경기를 시작했고요. 전반에는 버디만 두 개를 잡아내고 있습니다. 일단 뭐 선수들이 많이 느꼈지만은 8월 달에 했을 때는 이 버뮤다 잔디가 이게 이렇게 되면 일요일 되면 굉장히 더 빨라지고 더 단단해질 겁니다. 박형경은 9번을 잡았는데요. 저렇게 맞으면 흐르거든요. 아까 김재희 선수 공이 굉장히 좋은 샷이었어요. 앞쪽. 컷샷이 좀 길었던 박형경. 뒤쪽으로 넘어오면 오르막하시거든요. 예. 선수들이 지금 보면은 클럽 그린 스피드가 3.3m. 자, 2번 홀이죠. 352m의 파4홀. 139m의 7번 잡았습니다. 박형경. 2번 홀 같은 경우는 이 홀이 작년도 다섯 번째 어려운 홀이었거든요. 오늘의 홀의 위치 또한 왼쪽 2단 그린 뒤쪽 코너에 완전히 숨어 있어요. 지금 저러면 오르막 내리막 컷이 남게되거든요. 그래서 세컨이 오르막에 좀 걸려 있었던 박형경인데요. 나이스 퍼시예요. 그냥 들어갔어요. 뭘 집어넣네요. 오르막 내리막 경사 정말 어려운 경사인데 읽기가 네. 굉장히 힘들거든요. 역시 퍼트 잘합니다. 네. 참 마음의 하나의 그런 한쪽 구석에 다 있어요 선수들이. 바슬이 예. 3번 홀입니다. 오늘 3번 홀에서는 최은우 선수가 홀인원을 네. 먼저 기록을 했습니다. 홀의 위치가 왼쪽 앞쪽이죠. 무조건 앞쪽에서 오르막 퍼스를 남기는 게 좋은데요. 지금 경경 거리가 꽤 있어요. 그린 상태, 그린 면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선수들이 보는 대로 굴러갑니다. 보는 잃는 대로 굴러갑니다. 경경, 이 뒤쪽인데요. 괜찮습니다. 살짝 왼쪽. 박형경. 멋집니다. 버디 잘해요. 박형경 오늘 깔끔하네요. 버디 깔끔합니다. 아파트보다도 더 값진 버디였을 겁니다. 8번 홀의 박형경. 나이스. 박형경이죠. 8번 홀. 끝으로 시작 지나가요. 네. 박형경 안 떨어지네요. 마지막 골. 아쉽게 8호 마무리하는 박형경 선수였습니다. 그래도 뭐 네타 줄였어요. 보기 없이.